수사님도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수수한 수자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정말 특별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즉각 효과를 보고, 겨울 피부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참 좋은 팩, 쉬운 팩, 요런 거를 할 거고요. 봄, 여름만 우리가 자외선이 걱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찬바람 부는 가을에도, 겨울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미나 잡티, 주근깨, 검버섯 같은 게 올라오고, 그리고 또 가을, 겨울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조 때문에 요즘 계절이니만큼 붉고 칙칙한 게 많이 올라올 때거든요. 이럴 때 효과가 정말 있고 하기 좋은 천연 곡물팩을 할 건데, 그게 뭐냐? 역시 10번, 20번, 3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들깨가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껍데기 벗긴 들깨가루를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미강가루를 하시고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벌써 매번 계속 하셨다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미강가루 팩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피부에 좋은 효과 있으실 거예요. 이 들깨가루 속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이거는 피부 그 알부틴보다 두 배의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먹었을 때 황산화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1위가 루테올린. 그러니까 루테올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되게 좋겠죠? 그리고 2위가 말린 파슬리, 3위가 들깨가루예요. 요렇게 들깨가루가 3위에도 들어가고, 루테올린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들깨가루는 정말 다 먹고, 그리고 팩으로 했을 때도 가장 사랑받는 그런 아주 좋은 곡물이거든요. 오늘 요걸 가지고 할 거고, 이 들깨가루하고 오늘은 꿀, 요거트 이렇게 가지고 할 건데요. 들깨가루에는 비타민 A,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탄력과 그 다음에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고, 기미, 잡티, 검버섯, 주근깨 등등을 관리할 때 동의보감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B군은 우리가 먹었을 때도 미백 관리에 되게 좋지만, 브라이트닝 효과가 있어서 화이트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에 미백을 주고 피부를 정말 맑게 하고, 그리고 톤을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즉각으로, 그리고 효과도 3, 4일 가거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균 먹었을 때 항염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노화를 방지하면서 탄력,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 E군도 들어있고, 지용성이에요. 비타민 E군은 피부 탄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피부를 회복시켜주고,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고, 그 다음 피부톤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니까, 기미나 주근깨나 잡티나 요런 거에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오늘 요걸 가지고 할 거고, 팩은 진짜로 초간단, 초초간단 요거 준비하시면 되고, 소독된 볼에 이제 티스푼, 그 다음에 붓 요렇게 필요하시면 되고요. 바로 개워볼게요. 얼굴에도 하고, 오늘은 또 기미잡티 주근깨 검버섯에도 효능이 있지만 주름 관리에도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으니까 주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들깨가루 한 스푼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할 거는 요거트하고 꿀인데요. 요거트는 소소님들 그냥 제가 이제 일반 밀크 요거트를 준비했고요. 요거트에는 피부 각질을 굉장히 벗기는 그런 천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 각질에도 좋지만 피부에 보습작용을 하거든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피부에 여드름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완화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각질이 두껍고 아주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그런 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트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데 보조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꿀을 가지고 할 겁니다. 꿀은 보습, 건성 피부에 굉장히 좋고, 우리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이 꿀이 우리 소수님들이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보시면 꿀 마사지 한거 보셨잖아요. 꿀 마사지 같은 경우는 이게 피부에 보습막 형성을 해줘요. 이 꿀이. 그래서 수분 크림을 바른 듯한 역할을 꿀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꿀도 한 스푼. 세 개를 이렇게 해서 개어주세요. 모공이 많이 늘어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바람 불고 막 이러는데 가셔가지고 계시다가 따뜻한 곳에 오시게 되면 모공이 힘이 없으면서 이제 진피랑 표피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모공이 착 늘어지면서 피부 늘어짐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모공을 수축시켜주고 모공을 또 깨끗하게 세정해줄 수 있는 그런 팩들을 많이 하시면 좋고, 그리고 혹시나 우리 꿀이나 들깨가루가 알러지 있어서 하시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들깨가루랑 물만 섞어갖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성이신 분들,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들깨가루랑 꿀 넣지 마시고, 이거 꿀은 이제 조금 지성이신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요거트만 넣고 또 하시는 것도 꿀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어주시고요. 이렇게 쪼르르 흐르는 형태. 그리고 얼굴은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토너로 피부 세정을 또 도와줍니다. 저는 이제 맥주 레몬 스킨을 이거를 쭉 씁니다. 계속 피부에 즉각 미백 효과도 있지만 보습 효과에 되게 좋거든요. 세안을 하시고 모공 5분 열게 해주신 다음에 모공을 충분히 열으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토너로 딱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목에다도 주름에도 조금 효과가 있고, 저의 피부에 이런 여러 가지 칙칙한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고, 수수님들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눈썹이랑 여기에 굉장히 검게 있었던 거 우리 소수님들 아실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 그냥 아주 다 녹이고 막 미백에 좋은 그런 것들, 하얀 것들만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눈, 여기 저 정중앙에 있는 색깔이 지금 보이시죠? 옅어졌고요. 여기도 옅어졌어요.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붓을 이용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얼굴에 이제 도포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기미나 잡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들깨가루 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올리실 때 여기 기미나 잡티 있는 부분, 주름이 많은 부분은 조금 더 도톰하게 올려주시는 게 팩을 하실 때 효과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 들깨팩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하고 나서 피부가 맑아져요. 맑아지는 거를 너무 느끼고, 그리고 효과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마트에 가시면 정말 6, 7천 원이면 들깨가루를 하나 사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 다 쓰도록이 팩을 하시게 되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이마. 소소님들이 들깨가루 어디서 사냐고, 마트에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게 되면 들깨가루가 있고요. 탈피되어 있는 것도 있고, 탈피되지 않은 게 있는데, 탈피되지 않은 거는 조금 가슬가슬해요. 그래서 각질에는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탈피되어 있는 것이 팩을 할때 조금 더 보드랍게 할수 있고, 스크래치가 안 나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존 부위 마지막. 제 피부가 너무너무나 이게 점점점점 예뻐지니까 제가 천연팩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나 할 때마다 매번 효과를 보니까 여기 주름에도 하고 기미 잡티가 여기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꼼꼼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다 발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이고,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거 남은 거는 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목에다 해줘야 됩니다. 목에도 피부톤이 개선되고 주름에도 좋기 때문에 목에다가 이렇게 또 해줘야 됩니다. 쭉 이렇게. 그리고 소소님들 이거 팩 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애지간하시면 물로만 하시고, 그리고 요거트나 꿀을 넣어서 또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게 목 안쪽에 얼굴하고 거의 가까운 쪽에 먼저 발라놓으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기다리시다가 이제 붉게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옮겨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모공이 정말 넓은 곳 있잖아요. 이런 모공이 넓은 곳은 요코 주변, 그 다음에 요볼 옆에 여기잖아요. 그러면 모공 축소 효과도 있으니까 여기를 조금 더 도톰하게 올려주시면 모공 쫀쫀하게 아주 쫙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팩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들기름 냄새랑 들깨가루 냄새랑 이 꿀냄새가 저의 지금 이 입맛을 막 자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15분 정도 이따가 세안을 할 건데요. 이거 세안하실 때는 반드시 물을 조금 적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보드라워지면 그때 물로, 미지근한 물로 헹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맑은 물 세안하시면 돼요. 그래서 들깨가루백 정말 강력 추천하니까 소소님들이 들깨가루만 있으면 소소님들 응용대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지성이신 분들은 요거트만 넣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악건성이신 사람들은 꿀도 넣고 해도 되고, 그리고 여드름이 있으시다 이러신 분들, 홍조가 올라온다 이러신 분들은 들깨가루랑 물만 개어서 하시면 되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여기다가 신의 한 수, 식초 한 방울 넣어서 같이 하셔도 모공에는 모낭충도 죽이고 좋은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15분 기다렸다가, 15분에서 20분 기다렸다가 건조되면 세안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조금 있다가 15분 후에 세안하고 또 소사님들 어떻게 변했는지 기대해 주세요. 잠시만요. 소소님들, 제가 이제 세안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세안하고 이제 미지근한 맑은 물 세안을 지금 하고 이제 물기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냥 기조하시면 되고, 이럴 때 이제 하고 오일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제 오일을 발라주면 되는데요. 수소님들 이 들깨가루 팩 하시고 나서, 그리고 15분 정도가 경과되고 나서 세안하러 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티슈로 조금 이제 거기 이 얼굴에 있는 잔여물을 조금 걷어내신 다음에, 그리고 가서 맑은 물 세안하시면 세안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안하고 왔는데 제 피부는 정말 뛰어나게 눈에 아주 그냥 화사할 정도로 지금 얼굴이 살아났거든요. 생기가 막 생겼어요, 지금. 피부를 너무 맑게 했고, 그리고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일 하나만 이렇게 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피부에 이 탄력도 생겼지만 너무 보드러워요. 이 들깨가루 팩은 정말 진짜 일주일에 두번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우리 소소님들 피부에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 이제 감춰지고 얕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 피부가 지금 너무 윤기가 나고 보드랍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화사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마가 이렇게 광이 나거든요. 지금 제 이마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광이 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톤도 조금 아까 팩하기 전보다는 굉장히 화사해진 걸 수사님들 느끼실 거예요. 들깨가루 팩 진짜 저 초보 유튜버가 정말 추천하고요. 저는 이거를 정말 가장 사랑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팩이니까 수사님들도 들깨가루 팩 꾸준하게 하시고 피부 조금 변화 있게 밝게 이렇게 조금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천연 곡물로 하는 들깨가루 팩으로 모공 정리도 하고 우리 피부에 기미, 잡티, 주근깨, 검버섯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효과 높은 각질을 제거하면서 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매끄럽고 피부톤을 화사하게 해주는 아우 저 내일 또 아주 즐거운 만남이 또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소생님들 꼭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천연팩 꾸준하게 하시고 소생님들 아름다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